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요, 여의도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해운대에 가는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강명역을 분기점을 해가지고 시흥시청을 지나서 화성 국제 테마파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 같은 경우는 화성 국제 테마파크에서 이 넘어가는 구간 원시까지 연결되는 부분, 일단은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서해상 구간과 같이 이제 공용 철로망을 이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신안산선이 개통된 26년 기준했을 때 이 시흥시청이나 뭐 또 안산 일부 지역, 그 다음에 화성 국제 테마파크나 또는 한양대 일대도 4호선이 다니긴 하지만, 자, 상당한 또 집값 상승을 끌어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보통 제가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첫 번째는, 자, 이런 지하철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가격 상승을 끌어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공사가 들어갔을 때, 착공이 들어갈 때 본격적으로 또 한번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크게 상승하는 부분은 실제 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었을 때 상승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 번째 눈여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호재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가격 상승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뭐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하고 뭐 지금 당장 뭐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내가 느끼는 건 없겠죠. 오히려 공사하는 구간 동안 불편하겠죠. 하지만 이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하면 이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 부분들 또는 월세 들어오신 분들 보면 실제 이 지하철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세가나 월세가 가격이 다 오르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갭 차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가도 또 이런 개발 호재 플러스 또 이 전세나 뭐 월세 같은 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좀 향남역이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향남역을 또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행정안전부에서, 자, 이제 화성시에 이제 요청을 했겠죠. 24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 중에서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화성시에서 이제 넣습니다. 자, 행안부에다가 중앙투자심사에 대해서 향남까지도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자, 평가가 나왔는데 적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적정 평가가 나와가지고 이 향남역까지도 신안산선, 아까 지금 화성 국제 테마파크까지 있지만 향남역까지 신안산선이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에 대해서 적정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개통 신안산선까지 연장이 뭐 문제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고 하면, 자, 향남에서 여의도까지는 거의 한 60분 여대에 뭐 여의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 자, 지금 향남 같은 경우는 지하철망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차량으로도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 경기도 화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동탄 같은 경우도 화성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동탄은 뭐 별개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쪽 라인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 뭐 교통망이 뭐 지하철망이 좋지는 않지만 이 향남이 신안산선이 연결된다. 물론 송산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까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60분 정도의 여의도 접근성이라면 뭐 출퇴근 할만하겠죠. 뭐 춘천에서 뭐 출퇴근하는 부분 대비해서 상당히 더 단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향남 일대가 상당히 좀 신안산선의 수혜택을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뭐 향남 일대 집값을 갖고 와봤는데, 자, 이 향남역이 여기 이제 개통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향남역이 개통을 하는데, 이 지금 보면 뭐 새 아파트들도 있는데, 자, 이 인근에 아파트를 보면요, 4억대, 2008년도, 2009년도 준공된 아파트가 4억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12제곱, 113제곱, 4억대인데, 자, 많은 분들이 이 4억대가 비싸다, 또는 나쁘지 않네, 또는 향남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자,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또 지금 뭐 더 뒤늦게 또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맡기는 부분을 하겠고요. 자, 비슷한 4억대 2008년도, 2009년도 보면요, 이 건성구, 수원 건성구 세로동에, 자,
건선 대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8년 아니면 9년일 겁니다. 준공 연도는 이제 그쯤인데, 자, 비슷한 평수의 4억 3천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 분석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물론 지하철망이 가깝진 않습니다. 이쪽은 지하철망 가깝지 않고, 뭐 향남 같은 경우는 뭐 신안산선 이야기를 할 부분도 있겠지만, 향남 같은 경우하고 수원하고 교통망을 봤을 때는 수원이 훨씬 더 교통망 좋겠죠. 물론 바로 가깝게는 없겠지만, 향후 여기 위쪽 가면 이제 세류역 같은 경우도 지하철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호미츠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교통망이 좀 더 확충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자, 물론 나중에 뭐 월판선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수혜 혜택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 지금 건선 대시장 아파트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향남 일대하고 뭐 4억대 비슷한 가격대다 하면, 비슷한 연도라 하면,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 향남 쪽 투자가 저평가되었다 보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는, 아, 건선 수원 쪽하고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나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미래적으로 봤을 때 신안산선이 향후 개통된다 하면 가격 상승을 끌어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 또 내용을 보냐면요, 강북 횡단선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강북 횡단선이 사진을 갖고 봤는데, 성북구청에서, 자, 이 구청장입니다. 성북구청장님인데, 자, 강북 횡단선 신속 재추진 촉구에서 주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뭐 서명을 많이 지금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북구에서는 어떻게 수건 사업으로 지금 강북 횡단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강북 성북구에서 심지어 강북 횡단선 성북구 신속 재추진 TF를 구성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TF까지 구성할 정도로 지금 강북 횡단선에서 성북구에서 추진하려는, 이 재추진하려는 게 지금 상당히 좀 어쩌면 성북구의 핵심 과제로 좀 떠오른 것 같은데, 이 성량리역에서 목동역까지 25.72km 구간 예비 타당성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뭐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뭐 예타 같은 경우에 좀 통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뭐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 상명대에서 국민대 구간 같은 경우에 북한산 같은 경우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예비 타당성 통과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이 북한산 라인 쪽에 화감암 기반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도 지하철 6호선 개통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나왔고요. 당시 건설사들 부도난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비 많이 나왔는데, 자,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는 물론 지하철 6호선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6호선 개통을 했지만, 이 청량리 때 목동역 구간 예비타당선을 통과를 못해서 어쨌든 성북구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고, 이 실제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자, 이 목동역을 출발합니다. 자, 목동역 출발해가지고 동촌역, 그 다음에 이 상암 DMC, 그 다음에 홍제역, 그 다음에 평창역, 뭐 물론 그 저 가운데 또 다양한 역들이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상명대역도 뭐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큰 역만 보면 청량역까지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재추진을 하고 있고, 성북구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뭐 강서나 또 서대문이나, 특히 서대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홍제역이나 DMC 연결되는 부분, 어쩌면 교통 확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북의 9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요소와 함께 지금 강남 대비해서 강북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통과를 못했지만, 이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특히 성북구에서 강북 횡단선을 재추진하는 게 지금 TF까지 결성할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